출근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화장을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잡힐 때마다 화장을 조금씩 할 거예요. 신호가. 우선 화장 파우치에 들 것 같고요. 보자. 입술부터 우선 좀 해놔야 영상에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 쌩얼. 대충 먼저 칠해주고 선스틱으로 아 초록불 됐다. 선크림 대충 발라주고 요즘은 다시 다음 턴을 기다립시다. 다행히도 10km 동안 계속 직진하는 그거라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서 껴주면 솔직히 깜빡이 계속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어다. 요즘은 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피부 화장을 안 할 거예요. 피부 화장을 안 할 거라서 그냥 위에다가 바로 덮어줍니다. 이게 사실 찜 직전이 아닐까요? 뷰러를 대피로 온도 체크. 다음 단계로 진출. 섀도우. 아, 초록불 됐다. 이건 지금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어. 섀도우 같은 거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색을 쓸 거예요. 신호 바뀌었다. 저는 피부 화장을 안 하면 엄청 화장이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래서 섀도우도 두 가지 색깔밖에 쓰지 않는답니다. 뭔가 오늘따라 신호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은데? 화장해야 되는데? 근데 뭐 회사 늦었으면 안 되니까. 신호다. 오케이. 화장 버리고 이 클리오 팔레트를 쓸 건데 저 눈 반짝이는 얘를 넣습니다. 누가 봐도 사용의 흔적이 가득하죠? 어우 다크서클 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크서클 가리자고 또 피부 화장하기에는 하루 종일 답답해할지 피부가 불쌍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피부 화장을 안 하고 눈 화장만 해놓으면은 갑자기 촬영이 생길 때 그때는 그냥 피부만 해요. 그래서 딱히 피부 화장에 그걸 모르겠다 했다. 뭔가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답답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일매일 피부 화장을 하는데 피부에 좋지 않아. 다음은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키스미 거. 빨간불. 아이라인은 중요해. 제가 제 눈에 맞는 아이라인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 빠르지 않나요? 아, 이제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속상해 죽겠네. 점점 발전해가는 나의 얼굴. 다음은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눈 밑에 묻은 건 어쩔 수 없어. 대충 해. 지금은 그런 퀄리티를 바랄 수 없어. 출발했습니다.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조금 부족하네. 이게 찐 직장인의 화장이 아니겠냐고. 마스크 쓰니까 피부 화장 안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신호 걸릴 때마다 화장 조금씩 하고 찐 직장인의 하루의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하고 입술을 조금 더 아 근데 이거 다크서클이 문제네. 컨실러를 써서 다크서클만 어떻게 커버를 해봐? 뭔가 듣기로는 당근색 입술? 이런 것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컨실러를 하면은 조금 더 괜찮다나봐요. 출발한다 세상에. 어, 나 일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어,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이게 또 차에서 하는 화장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화장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크게 다크서클이 가려진지도 모르겠고. 잠을 얼마 못 잤더니 너무 잠이 오네요. 이래서 커피 못 마시는 직장인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화장 끝. 1m 수성구청역.